안녕하세요. 원더맨입니다. 4월 22일 1차 비행을 쫄로 마치고 한 4시경에 동풍이 륙장에 다시 올라왔어요. 오늘은 동풍이 잘 부는 것으로 예보가 돼 있었는데 계속 북풍이 불어서 이륙하자마자 리사이드가 돼서 계속 하강을 해서 벌판까지 나가지도 못하고 운동장이나 이런 긴급 착륙을 하는 경우가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몇 분. 그래서 저도 그 앞에 저는 이제 벌판까지 나갔는데 눈에 착륙을 했어요. 그래서 다시 올라와서 급하게 이륙을 합니다. 자, 다시 올라왔는데 객이고 헬멧이고 전부 다 러브러브 형님 겁니다. 저는 이제 차에다 두고 비행을 안 하려고 올라왔다 동풍이 잘 들어와서 그냥 이륙을 했어요. 형님이 빌려줘서 비행을 하라고 해서 약간 쫄한 게 너무 서운해서 아쉬워서 형님 계기와 헬멧 그리고 카메라도 러브 형님 겁니다. 이렇게 착용을 하고 이제 이륙을 하고 지금 이제 4시 정도 됐는데요. 구름이 꽉 끼고 먼저 안 이륙하신 분들은 보드를 아주 많이 잡고 재밌게 놀았어요. 지금도 아마 저쪽 어딘가에서 놀고 있을 거예요. 자, 저도 요 마지막 능선에서 열을 잡았는데 이렇게 햇볕이 없는데도 열이 좋더라고요. 봄이 좋긴 좋습니다. 자, 여기서 2000 가까이 올렸는데 좀 더 먼저 이륙하신 분들은 뭐 2000도 훨씬 더 올렸을 거예요. 2000으로 더 계속 올라가는 그런 날 같습니다. 이제 폭풍이 불어서 일찍 비행을 못한 게 너무 아쉽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한 4시쯤 되니까 3시 아마 반 정도 더서부터 이제 폭풍이 잘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러 명에서 먼저 이륙하신 분들 재밌게 보도를 많이 올리고 비행했어요. 그냥 쪼레자 한 번 더 쪼레자는 심산으로 올라왔는데 여기서 열을 잡았는데 지금 하늘도 뿌옇고 햇빛도 없어요. 마지막 능선에서 잡아서 1953m까지 올라갔어요. 고도가 낮을 때는 좀 거칠은데 위에 올라가서는 되게 부드러웠습니다. 부드럽고 계속 조금씩 계속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제 착륙장에 내리기가 너무 아까워서 유철리까지 날아가서 유철리에 착륙했는데 오늘 픽업해 주신 핏불 고맙습니다. 그리고 계기와 헬멧을 빌려주신 러브러브 형님께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아쉬운 거는 영상이 중간에 끊겨요. 방전으로. 그래서 오늘 비행은 이런 식으로 했다. 이렇게 짧게 그래도 아쉬우니까 이거라도 업로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더맨이었습니다.